이곳은 능력침례 교회 어느덧 성탄절을 앞두고 요셉과 다니엘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각자의 계획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성탄 축하의 밤을 위해 그들은 성극을 준비해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과연 홍재 회장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pay attention, please. 성극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이 단톡방에 공지를 올려도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아, 누구랑 같이 하자고 하지? 아, 인다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아, 이거 또 나오네. 여보세요? 홍재 오빠? 웬일이세요? 어, 린다야. 우리 성극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너도 같이 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해봤어. 오빠, 성극이요? 저 요새 토플 시험 준비하는데 이거 시험 되게 중요해요. 이 시험이 지금 2주밖에 안 남아서 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 2주면은 성극 준비할 시간 충분할 것 같은데? 2주나? 오빠, 죄송해요. 전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어, 린다야. 아니, 내가 시험 잘 봐서 좋은 학교 가는 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아니야? 거절당한 홍재는 다시 한번 연락처를 찾아보는데 갑자기 정은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여보세요? 어, 정은아. 요즘 잘 지내니? 아, 요즘에 성극 준비회를 해야 되는데 너랑 같이 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해봤지. 에? 오빠 뭐라고요? 저 지금 타임스퀘어라서 잘 안 들려요. 우리 같이 성극 준비해보자고. 아, 참, 누가 크리스마스를 신세이트에서 보내요. 저 벌써 뉴욕이라고요. 기념품이나 사서 갈게요. 기념품? 그러면 잘 놀다가 조심히 와. 알겠어요. 어, 나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 뭐. 괜찮아. 홍재는 풀이 죽은 얼굴로 핸드폰을 바라보다 문득 한 명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심대리! 아, 너 뭐야 이거? 네? 이거 내가 이거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내 허락 받고 올려야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아, 저... 너 회사 생활 몇 년 했어? 아, 있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씨. 야! 춥지 말고 내가 시킨 거 빨리 하서 오늘 밤새서 일해.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이씨. 홍재 형? 네, 형 여보세요? 어, 규시가 요즘에 연말이라 일이 많아서 힘들지? 네. 어,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뭐, 어, 그래서 그런데 혹시 너 혹시 성극할 시간 있겠니? 형, 저 야근 때문에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 제가 뭐 혼자 먹고 살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 죄송해요. 아, 알지. 아유, 미안하다. 그래, 아유, 그래. 열심히 일하고 그럼 너 시간 날 때 보자. 그래, 미안. 네. 아, 일도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야? 아, 교회가 회사도 아니고. 홍재가 자꾸 거절을 당해 한숨을 쉬고 있다. 이제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부탁하는 것도 미안해하고 있다.
여보세요? 민경아 웬일이야? 오빠 뭐예요? 아 전화해봤어요. 아 나 요즘에 성극 준비하느라고 애들 모으고 있는데 한 명도 대답도 안 하고. 아 진짜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오빠 진짜 이거. 그치? 아 역시 민경이밖에 없네 알아주는 사람은. 네 오빠 그래 같이 해볼래 춥죠? 너도? 지금 밖이에요? 너무 춥죠? 어 춥지 이불 밖에 위험한 소리가 있어요 오빠. 아... 그래서 잠깐만 이게 어. 오빠 왜왜왜 무슨 소리야? 어뭐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어 지, 오빠 지진인 거 봐 지진 어? 이게 뭐야? 이게 말이야? 방귀야? 전화 하나 끊려고 지진까지 났어야 했냐? 아. 나 학기 중에도 이렇게 교회 많이 나갔다고. 근데 이 꿀 같은 방에 또 나가야 돼? 홍재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여서 포기하고 있었다. 홍재는 축구의 환장에 있는 연락이 없던 건우에게 전화해본다. 여보세요? 예, 네, 홍재야. 저 축구하고 있었어요. 어, 건우야. 축구하는구나. 네. 아, 난 요즘에 너무 삶이 힘들다, 그냥. 야, 너 혹시 성극 같이 해보지 않을래? 성극이요? 예? 네? 근데 언제예요? 어, 12월 22일 6시인데 아, 너 그럼 같이 해보는 거다. 어, 22일? 그게 응, 주일. 주일? 일요일? 일요일? 아, 우리 일요일마다 축구팀 리그 시합 있는데 아, 나 없으면 우리 축구팀 안 돌아가는데 100%일 테다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아 그런 소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 아 형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 축구팀 연습할 시간도 없는 마당에 무슨 성극 연습이에요. 아 안해 안해 못해. 그리고 나 오늘도 한 시간 뒤에 시합 있어. 그리고 형 형도 그런 뭐 성극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희 축구팀 응원이라 하러 오세요. 아, 아. 이참에 저랑 같이 볼 차시면 되겠네. 아니야 괜찮아 건우야 축구 열심히 하렴. 아 진짜 내가 말이야 신시내티 손흥민 이건우야. 아 근데 누구한테 오라 가라 말아야. 홍재는 결국 성극을 못하겠다고 이성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려 하는 찰나 태연이한테 전화가 온다. 여보세요? 어 형님 아, 저 태연이세요.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왜 무슨 일인데? 아 지금 스테이크하우스 왔는데 지금 아니 웨이더나가 미래 뭐예요? 아 뭐 시켰지 모르겠네. 아 진짜 최악이다. 네? 아 저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지금 밥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가봐야 돼. 아, 예, 예. 아니 고양이 키우신다며요? 아 오늘부터 강아지 키우고 이랬어요? 아 조금만 네. 조금만 있다가 아, 조금만 소개하고. 아 이거 놓으세요. 형 무슨 일이야? 아 형 아직 소개시랑 차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그러면 너 시간 좀 많이 남겠다. 너 나랑 같이 성극 해보지 않을래? 아 형 지금 차였는데 무슨 성극이 성극이. 아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그냥 너 남은 이제 연락 돌려가지고 대인사끼리 하고 아 저 빨리 연애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끊어. 아 결혼은 나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성극을 못하게 된 홍재는 음대생 희선에게 피아노 연주라도 부탁해보려고 전화를 건다.
아, 이렇게 안 받아. 다시 해봐야겠다. 아, 얘는 또 왜 이렇게 안 받아? 아, 이거 뭐 당연히 음대생이니까 그래. 항상 바쁘겠지, 연습하느라고. 뭐 오디션 또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아, 나도 바쁜데. 이거 너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못 하겠다, 나도. 아, 그냥 다 집어쳐야겠다. 안 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고 주로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 기뻐합시다. 네.